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팀플레이 승리. 오늘 서기 선수와 신대현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를 진짜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과연 김남민 선수와 이현경 선수는 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빛사지의 진영입니다. 저거 김남기 선수의 진영 보고 계십니다. 6시 세로 방향에 위치해 있는 프로토스는 바로 한빛사지의 이영현 선수입니다. 6시와 12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빛사지 계속해서 이스트로입니다. 프로토스 서기 선수의 진영 5시고요. 그리고 멀찌감치 9시에는 신대근 선수의 저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는 서로가 봉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센터로 나가기에 다사시 지역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일단은 뭐 그래도 위치가 멀어도 최근에는 전진 게이트로 그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서기 선수는 전진 게이트를 하지는 않고 그냥 입구 지역 즈음에 게이트웨이를 건설할 생각입니다. 네, 거의 그 센터로 가는 둘 다를 합쳤을 때는 거의 양쪽 다 뭐 핸드캡이나 어드밴티지가 비슷한 것 같고요. 중장 기전으로 만약 가게 될 경우 이제 12시가 갖는 또 6시가 갖는 이점은 거의 크가 많다라는 이건 아예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얘기고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순간의 호흡 또 센터를 장악하는 능력 여기에 달렸을 것 같네요. 지금은 진짜 뭐 질럿이 계속 센터로 나오면서 저그가 레어 가거나 그런 빌드가 아니라면 오로지 저글링 질럿 싸움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네. 예, 중앙전에서 만나기 딱 좋습니다. 예, 저그는 신대겐 선수가 센터가 조금 더 가깝고 예,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치열한 센터에서의 저글링과 온리 질럿으로 제대로 된 컨트롤 싸움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자, 양팀 세 번 세트는 팀플레이 승리를 가져갔을 때 뭐 확률 같은 경우는 승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세트를 패배했을 때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팀플레이 양 팀에게 정말 중요한 1승 추가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일단 9시 방향에서 펼쳐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희수 선수.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신대근 선수는 예, 조금 더 부유한 예, 빌드 예, 오버 그드론 정도로 선택을 해주면서 일단 6시 지역보다 저글링은 조금 더 늦지만 예, 그래도 거기에 딱 맞춰서 저글링을 생산할 수 있는 조금 더 부유한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글링 6시에서 김남기 선수 출발했고요. 질럿들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남기 선수의 이런 움직임 오버로드 파악하고 있는 신대근. 네, 뭐 저글링은 6저글링, 8저글링은 약간 늦지만 레어를 빨리 간다거나 이런 빌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저글링을 계속 뽑는 거라면 부드러운으로 저글링 뽑는 게 센터 잡기가 훨씬 쉬워요. 네. 이렇게 약간 뒤에 늦게 나온 게 아예 센터를 뺏기는 원인이 돼요. 그런데 일단은 가스를 3개나 넣었다라는 것은 예, 저글링이 뭐 바람 정도 찍어주면서 레어 바로 그렇죠, 가지고 간단 얘기예요. 일단은 수비에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위치도 서로 간에 멀기 때문에 아예 서로 수비하고 레어 가자 예,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레어 타이밍 딱 바라본 김남기 선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김남기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오버로를 통해 상대편을 파악한 채 저글링 중앙지역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글링 두 개 난입 이 센스 좋습니다. 상대방의 빌드 질을 여덟 개 찍다가 가스통을 지었다. 예, 지금 나는 것 같고요. 자, 게이트웨이 세 개까지 파악한 김남기 선수의 저글링 일단 공격 하나는 성공. 하나 뒤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본전 이상이죠. 프로브 한 마리 가격 똑같고요. 저글링 두 마리 잡혀도 네. 여기에 잠깐 일못하게 한 건 역시 저런 두 마리로 얻을 수 있는 큰 효과입니다. 자, 김남기 선수가 상대편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는 이때 하나 더 하나? 동하나요? 네, 정말 피해도 못 줬을 때 주기 힘들었을 것 같은 저글링으로 일단 피해를 많이 줬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같은 팀원에게 지금 명령도 내렸었죠. 예, 뭐 질럿 좀 생산하다가 뭐 가스를 채취하는 것도 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이 스파이어에서 뮤탈이 안전하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전 타이밍에 피해를 한번 주는 그런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네요. 일단 좁은 입구 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 네. 일단 한빛사지 두 명의 선수는 뭉쳤는데요. 김남기 선수의 지금 6시 진영 잠깐 좀 봐주시면은 네. 크리컬로니를 지금
뭐하러 만들었죠 지금? 예, 지금 굳이 필요 없는데 지었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아니 지금 방지용이긴 한데 굳이 필요 예. 없는데 일찍 지으면서 좀 자원 낭비가 유탈이 뜨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중을 위한 스포어 컬러니 미리 스포어 컬러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센터를 당연히 잡는 것인데 뭐 저글링 두 마리가 무서웠나요 지금? 아 저건 좀 아깝네요. 자 들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성큼과 스포어의 배치가 정말 끝내주는데 네. 게다가 서기일 선수의 질럿이 추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식이 되면 마음의 공격이 갈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이런 식의 질럿을 놓치는 것은 아쉬운데요 이영현 네, 바로 지난 경기에서 공군 에이스에게 패배할 때도 조현민 선수가 물살이 딱 나아지면서 경기를 결국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금도 좀 어중간한 판단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번 경기도 아마도 지난 경기 재판이에요. 네, 김남기 선수의 계산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기 선수는 어차피 늦게 오니까 5시 쪽으로 우리 집에 외환님 밀어내고 뒤로 싹 빼가지고 9시 확 들어가서 9시를 딱 민다. 그러면 그때 빈지퍼리로 내가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썩클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간 우한 거죠. 붙었죠. 자 썩클라비치가 기가 막히고 저글링들 네. 전투 뒤쪽에 때는 버텨드는데 소독권을 버텼고요. 사람한테 예. 부탄 3마리만 뜨면 되는 거예요. 살아요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글링 네, 무시하고 본진 들어가서 넥서스까지 깨버리는 자 김남기 일단 김남기 전투 저글링 좀 돌렸거든요. 일단 뮤탈리스가 나왔고 상대편을 네, 부딪혀 좋았습니다. 넥서스 김남기 김남기가 프로브부터 어디부터요? 어디? 넥서스로 넥서스로부터야죠. 뭐합니까? 일단 프로브로 어디야? 어디 나와요? 안 붙지. 아 그냥 400 자원 400 걸자. 400 걸자. 자 400 됐긴 됐을까요? 예 질러 주시면 분명히 400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뮤탈리스 결제. 자 지금 보시면 안 되겠죠. 또 취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급함을 끄고 넥서스를 다시 한번 오픈해 줘야겠습니다. 속에서 자원 없어요. 159. 아 그러면 이건 서기 선수의 대처가 늦은 거였죠. 조금은 실수입니다. 우린 가야 돼요. 우린. 야 이번 움직임 그래서 프로브를 공격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글링 뛰어오는 거 보자마자 프로브를 넥서스 위로 올려가지고 감싸면 저글링으로 못 깹니다. 오 예 그리고 지금 12시에 굉장히 위기인데 김남기 선수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서로 간의 호흡이 좋습니다. 일단 캐논 등 지금 프로브까지 굉장히 잘 싸워줘야 됩니다. 자 드라고리 뒤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영현 선수와 김남기 선수의 저글링 버텨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왔던 신대근을 뮤탈에서 도착했습니다만 활력 지원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 본인은 입은 만큼의 브레이크 이상을 못 보였으면 네. 못 뒤집어요. 이번에 밀어야 돼요. 밀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무난하게 이게 현재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는 무난하게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자, 디라군 계속 두드려줍니다. 선수 네. 조금은 남아있어요. 지금 4개. 디라군은 도망가야죠. 어중간하게 싸우다가 지금 저 뮤탈에게 한 방에 캐논 깨지고 줄 수 있어요. 자, 뮤탈. 다시 한번 드래곤 프로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에 달라붙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글링 백업이 있기 때문에 맞고요. 이거 김남기 선수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보험적으로 저거 아깝게 삼고 왜 만드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맘 놓고 빈집털이를 했고 김남기 선수 오늘 그 덕에 1승을 좀 챙기는 분위기인데요. 김남기 선수의 저글링들은 계속해서 12시 쪽을 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대근 선수가 피를 최소화시키면서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서기 선수가 완전 5시가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말 그 미네랄이 있기 때문인 줄 알았었는데 일단 그게 아니었고 또 넥서스 한번 깨지게 되면은 멀티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서 서기 선수가 병력들을 뒤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병력조차 힘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은 아닙니다. 네. 아 이거 뭐 다 잡은 경기를 아주 막판에 너무 어이없이 네, 이스트로 지금 1경기를 내주는 분위기에요. 예, 일단 그래도 지금, 성큰으로 버텨주고, 저 뮤탈로, 드라군 다 잡은 이후에, 영우라씨 한번 딱 가서 프로토스를 끝내면 모르겠는데, 뮤탈 너무 적네요. 너무 적어요. 네, 모래 처리로 똑같은 얘기에요. 자, 이제 성큰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드라군이, 앞에 치출한 이 드라군의 파워가 너무나도 세 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막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저울에서 뛰어오거든요. 예, 상성상 프로토스의 드래곤은 뮤탈에게 약하지만 이 정도 수 고작 해왕의 처리라면 드래곤이 뮤탈을 압도합니다. 결국 뮤탈리스가 다 이룬 이스트로 신장을 상소 진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상성을 무시하는 건 때였대. 우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신대근 선수 팀플레이 다승환까지 목표로 둘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막판에 하비스타이드 이 저력을 소명해서 김남기 선수 이영현 선수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결과적으로
김남희 선수가 결단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죠. 오늘처럼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고 지켜줄 때 지켜주고 빈집 갈 때 빈집 가고 오늘은 정말 김남희 선수의 저글링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빛났어요. 네, 한비스타즈라는 이름으로 펼친 마지막 팀플레이 경기 김남희 선수와 이영란 선수는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승리를 맛봤으니까 다음 스폰서가 정해졌을 때 보다 더 재정비를 하고 다음 시즌에 꼭 좋은 모습으로 한빛 이제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에요. 뭐 다른 회사 사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태어날 텐데 이 선수들을 다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자, 김남기 선수와 이영현 선수가 서기수 신대근 조합을 누르면서 세 번째 세트였습니다. 한빛스타즈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자, 스코어 2-1 역전에 성공한 한빛스타즈입니다.